여보, 우리 고구마 심은 지 며칠 됐어? 4월 30. 어, 그럼. 처음 심은 거고? 어, 그럼 대충 며칠 된지 몰라? 지금 7월 23일이야? 응. 한 80일 넘었나, 왜? 80. 아니, 머리가 아까 그렇게 나빠? 아까 저기 헤드폰에서 며칠 남았나 계산했었잖아. 85일. 85일? 그래, 그렇게 말하면 되지, 뭐. 자, 저희가 고구마를 심은 지 85일째가 됐고요. 안녕하세요, 솔잎농원입니다. 저희가 고구마를 심은 지 85일째가 됐고요. 맨날 저녁 때 비싼 돼지고기, 비싼 된장국, 그런 걸 먹다가 보니까 너무 낭비를 하는 것 같아서 오늘 저녁은 고구마를 캐서 이제 가족들하고. 왜 그래? 개미가 있어서 싫어 이런 거. 이제 오늘 저녁은 이제 고구마로 때우려고 이제 고구마를 한번 캐보러. 맨날 그런 걸로 때운대. 아니야. 아, 디저트로 이제 고구마를 먹으려고. 간식으로. 그치. 자, 고구마를 한번 캐러 왔습니다. 자기야, 빛이 많이 들었을까? 내가 볼 땐, 상태를 봐. 이게 빛이 들었겠어? 위로만 다 그냥 줄기만 웃자라 있구만. 그냥 저기 조금 내려가서 캐자. 헛방지예요. 뭐 그걸 캐고 앉아 있어. 자기야, 여기서 한번 캐보자. 그래, 이거 늦게 심은 건데. 아, 이거 늦게 심은 거면 어때? 이거 한, 얘는 한 80일이 아니라 한 60일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60일 좀 넘었어. 그지? 야, 그냥 캐. 어우, 아직 안 나왔어. 물. 그 두 개만. 오. 고기가 더 난디? 두 개만 캐. 그럴까? 응. 아까워. 다 뽑아버리면. 그래. 그리고 일단 두 개만 한번. 어우. 여기서 이만큼. 자, 과연 얼마나 달렸을까? 이게 다요? 안 나. 왜 안 나와? 실망스럽게. 에이. 이거 아. 고구마 언제 캐지, 여보? 에이. 몇 월 달에 캐? 캘 때 되면 캐겠지. 아, 몰라? 뭐. 아, 남들 캘 때 캐면 되는 거. 아, 11월에 캐나? 야, 딱 봐가지고 옆집이 캔다. 그럼 우리도 캐는 거고, 어? 옆집이 저녁을 먹는다. 그럼 따라서 저녁을 먹으면 되는 거고. 너무 어려운 거 물어보지 마. 곤란해. 10월 달에 캐나 보다. 야. 그러면 지금 8월, 9월, 10월? 자기야. 아직 멀었네. 고구마가 밑이 안 들었어. 발이 안 굵어지네. 아니, 나는. 여기다 자기가 걸음을 잔뜩 주길래 어. 고구마가 사람 머리만은 어쩌나 걱정을 어? 고구마가 사람 머리만은 어쩌나 걱정을 많이 했지. 처음에 그랬더니 기대 못 미치네. 완전. 아우, 나 자기 말 듣고 저기 있잖아, 옆밭에 거기 걸음기도 별로 없고 마사젤이라 배수도 짝짝 대고 원래는 거기에다가 고구마를 그런 데다 심으면 그치, 되게 그치. 잘 되는 건데. 그치. 내가 거기서 심자고 했잖아. 아, 근데 저기까지 가기 귀찮아가지고. 제가요, 여기다가 심었는데 이 땅은 황토 재질이고 막 배수가 잘 안 되는 땅이에요. 그런 게 왜 여기다 심었냐고. 그리고 이 한 700평, 800평 되는 밭에다가 우분 있잖아, 우분. 똥을 한 20톤 가까이 밭에다가 그냥 늘어놨는데 그걸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막 날아시고 대비살 보기 갖다 했어요. 원래 나무를 심으려고. 그랬더니 고구마가 밑은 잘 들지 않고 줄기만 그냥 쭉쭉쭉쭉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수분도 저희... 많고. 줄기나 팔자, 띄어서. 어저께 이거 간식 고구마 순이나 팔자. 여기서 이거 똑같다고? 자, 한 손은 고구마 순을 받치고 한 손은 이제 엄지는 위에, 엄지는 밑에 쪽으로 살살살살살
살살살살 해가지고 고린 쪽 아니고 어? 반대쪽에서 해야 돼. 뭐가? 고린 쪽으로 이렇게 홀딱 빗기는 게 아니고 반대쪽으로 하니까 더 잘 되더라. 아니야, 이거 껍질을 잘 모아야 돼. 일단 자, 고구마 껍질을 이렇게 까가지고 쫙 벗기자 이거 아니야. 어? 자, 이거는 어저께 했으니까 말고. 자, 이거를 고구마를 가을에 캐가지고 이제 구독자님들한테 나눠준다고 했는데, 고구마가 요게 이제 늦게 심은 거고, 일찍 심은 것도 캐봤는데 별로 밑이 들지 않아요. 어, 고름빨 세고 물도 많으니까 그냥 얘네가 줄기가 쭉쭉쭉쭉 그냥 줄기만 자라. 그 이제 이 줄기를 성장을 억제하고 이제 다마를 크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다마가 고구마, 뭐요? 다마가 고구마 알. 고구마 알을 크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상태로 계속 놔뒀다간 이 고구마 순이 그냥 온 밭을 덮어버리고 이제 고구마는 캘 때 보면은 삐죽해갖고 자라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거의 석 달 남았어 아직. 그래도 먹을만하게 자라겠지. 아니 그래도 이제 보면은 이제 고구마를 줄기를 성장을 억제하고 이제 그 영양분이 뿌리로 가게 하는 방법을 제가 찾아왔습니다. 뭐? 자, 찾아왔다며. 어, 제가 방법이 궁금하지 않아? 나는 아닐게. 어,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무엇을 가지고 고구마 이제 줄기 성장을 억제하면서 영양분을 뿌리로 보낼 수 있는지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자, 제가요, 이제 고구마 줄기가 자라지 않고 이제 잎에 있는 영양분을 갖다가 뿌리로 보내고 이제 고구마 알을 탱글탱글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자, 뭐냐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 잎에서 뿌리로, 뿌리로라는 이제 약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냥 농약이 아니라, 아니 농약이라고 해야 되나? 미량요소 복과 비료입니다. 영양제. 영양제인데 잎에서 뿌리로, 말 그대로 잎에 있는 영양분을 갖다가 뿌리로 내려주고 이제 고구마나 감자, 뭐 마늘 그런 뿌리 식물들을 알을 굵게 해주는 겁니다. 자, 이거 자체 하나만 뿌려도 이제 성장을 억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성분을 잘 봤는데 칼슘 성분이 없더라고요. 이제 이게 무슨 역할을 해주는 거냐면은 이제 질소가 이제 뿌리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질소 양을 조절을 해서 이제 이 식물이 질소를 많이 못 먹게 해서 웃자라고 줄기가 뻗어나가는 것을 이제 방지해주는 약품입니다. 자, 농약사에서는 이것만 줘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더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제 다른 것도 사왔습니다. 뭐냐면 이제 곧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칼슘 성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고구마 작물 이렇게 연면심이나 관수를 해줬을 때 이제 칼슘제 성분이 있어서 성장을 억제시키는 게 아니라 질소 공급을 조절을 해주는 거라 이제 확실하게 이제 우짜람 고구마 줄기가 계속 자라는 것을 방지해줄, 약간 미심 쪽어서 더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사왔습니다. 이건 뭐냐면 인삼 전용인데 칼슘제입니다. 이제 농약사에 가면은 칼슘제가 많은데 뭐 액으로 된 게 있고 가루로 된 거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함유량이 어떤 거는 5%, 어떤 거는 17%, 어떤 거는 뭐 11% 막 그렇게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고구마도 이제 확실히 성장을 촉진을 억제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인삼 전용 칼슘을 사왔어요. 이건 보니까 그 칼슘 51%야. 다른 거는 500배, 뭐 800배 희석 막 그렇게 되는데 얘는 10,000배 희석이네. 자, 그래서 이제 같은 가격이면 칼슘 성분이 많이 있는 걸 사오는 게 더 확실하지 않을까 싶어서 요거를 사왔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비쌌구나. 침투 이행제입니다. 이제 침투 이행제를 사왔는데요. 침투 이행제가 뭐냐면은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침투 이행제랑 또 전착제랑 똑같은 게 아니냐. 근데 옛날에는 전착제를 많이 썼어요. 이제 비가 올 때 이제 전착제를 혼용을 해서 만약에 고추한테
살포를 했어요. 그러면 고추에, 고추 잎이나, 뭐, 대에, 끈적끈적하게 막, 코팅이 돼서 달라붙어서, 비가 와도 잘 씻겨 내려가지 않는, 이렇게 하는, 이제 코팅을 시켜주는, 그게 이제, 전착제고요. 침투 이행제는, 잎이나, 줄기, 그런 데로다가, 일반 그냥 농약만 뿌렸을 때는, 농약이 잎이나 줄기로 흡수가 되지 않고 줄줄 흘러요. 그리고 이제 비가 오게 되면 다 씻겨 내려가. 그래서 약효가 금방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 침투 이행제가 뭐냐면은 이제 농약하고 같이 혼용을 해서 뭐 고추나 뭐 옥수수나 토마토 같은 데 살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방울이 맺히는 게 아니라 물방울이 이제 잘 맺히지 않으면서 잎이나 줄기로 그 농약 성분이 흡수가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약효가 거의 뭐 하루가 갈 거 두 배가 가고요. 비가 와도 효과가 이 혼용을 안 했을 때보다는 훨씬 효과적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침투 이행제 성분을 약을 사봤는데요. 요즘에 뭐 내일도 비 온대? 내일도 오고 또 모레도 오고 비가 자주 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냥 이 미량요소 복합비료랑 이런 칼슘제 같은 거 요거를 그냥 뿌렸을 때 경우에는 비가 오면 금방 씻겨 내려가는데 이 침투 이행제를 혼용을 해서 약효가 이틀 갈 거 3일 4일 이상 가게 하기 위해서 제가 침투 이행제를 사왔습니다. 자, 이 침투 이행제는 이제 같이 농약 자체에 침투 이행 성분이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없는 게 있고 하니까 그런 거는 이제 농약사와 잘 상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설명서를 잘 보시고 뭐 만약에 내가 탄저병약을 준다. 근데 그 약에 침투 이행제 성분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침투 이행제를 그때는 섞지 않으셔도 이제 단독으로 써도 되는 거고요. 약마다 다 틀리니까 이제 침투 이행제를 쓸 때는 항상 확인을 하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기야. 제가요. 여기에 이제 적당량을 다 혼용을 해서 지금 농약으로 다 섞어 놨거든요. 근데 자기야는 왜 불러? 그냥 불러봤나 봐. 어. 버릇이 돼서 그렇지. 어. 제가 그러면 지금 농약을 줄 건데요. 아, 빨리 줘. 또 맨날 뭐 마스크 안 썼네 뭐 했네 맨날 혼날 것 같아서요. 일단 오늘 마스크가 없다. 장갑은 꼈고요.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눈을 보호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아니야, 눈으로도 들어가. 코하고 입을 막아야지. 저 아무리 찾아봐도요 마스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있잖아요, 휴지로다가 입은 참으면 그 휴지 사이로 다 숨 쉬어줘. 입 참을 거야? 어, 볼래? 테이프 붙여줄까? 아, 나 미친. 아유. 아. 숨 쉬어진다니까? 알아서 하여. 아유. 자, 그리고 이제 약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아유. 날은 덥고. 아! 저기 약 주고 오면은 한 10분 정도? 아니, 5분, 10분 정도? 걸리니까요. 네, 알아서 할 텐게 가. 아니야, 미리 인사를 하고요. 저는 약을 주겠습니다. 아. 자, 그러면 오늘도 행복한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약 주는 거 좀 찍으면 되지? 아,